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꽃송이 산행만 조금 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작은 유생들은 두 개를 봤는데 그것은 포자가 작기 때문에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담지 않고, 자, 이건 조금 굉장히 좀 이쁘게 늦게 나와가지고 아주 이쁜 꽃송이 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산행을 좀 효율적으로, 예전에는 무턱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체력 안배를 하면서 조금은 산행을 좀 무리하지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처음 조우하는데 또 꽃송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이 꽃송이는 상태가 좋지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번 비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성장을,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꽃송이인데, 지금 타이밍이 맞게 와가지고 아주 이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자, 환경은 좀 칙칙한 자리인데, 자, 이런 자리는 아무래도 칙칙하기 때문에 늦게 나옵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야 되는데, 여기는 6월 초는 안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조금 칙칙하기 때문에 바람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돌출을 하는 겁니다. 자, 아주 이쁜 꽃송이인데, 오늘도 이게 지금 이것이 다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안 오지만 무지하게 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벌이라든가 뱀이라든가 또 무더위에 삼중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지만 또 이렇게 꽃송이가 반겨주니까 무더위도 식습니다. 자, 아주 이쁜 꽃송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잘 지난 천마가 이렇게 지금 꽃이 지금 피어가지고 말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누군가는 지금 싹대를 건든 것 같습니다. 자, 이 천마는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꽃송이 산행 중에 이런 묵은 천마대가 반겨줍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네 개가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또 내년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아, 이게 지금 등날에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작년에도 한 여기서 100m 아래 정도에가 천마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쁘니까 천마철에는 여기를 못 왔습니다. 자, 이렇게 천마가 소리 없이 움직여가지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독버섯인 마귀 광대버섯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버섯은 이제는 수분이 많아지고 한여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한여름 버섯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이것은 독버섯이니까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수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기에 접어드니까 이제는 여름 버섯들이 많이 돋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털기신 그물버섯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한여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물버섯류 종류고, 또 독버섯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 털기신 그물버섯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식용버섯입니다. 자, 하지만 아유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노란 대망 그물버섯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대공이 이렇게 황색을 많이 감돕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자, 푸짐합니다. 이런 이 그물버섯 종류는, 자, 여기를 이렇게 살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잘 떨어지죠? 자, 이것은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잘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잘 우려서 드시면은 묵을만 합니다. 자, 아우, 두껍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좀 버려주고요. 자, 이 황색이 아주 이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를 정리해가지고
자, 밑면을 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해서 살짝 데쳐가지고 드시면은 먹을만한 그런 버섯입니다. 자, 아, 이건 진짜 하나가 묵직합니다. 아, 자, 이렇게 또 꽃송이 짬사냥 중에 이렇게 그물버섯 종류가 많이 돋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구강자리지만 안 나온 자리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여기에도 상태가 아우 땅땅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온 자리는 이미 이제 포자가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나와도 작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탕탕한 그런 꽃송이인데 그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일찍 나왔으면은 말르거나 썩었을 겁니다. 하지만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꽃송이 버섯. 그러니까 이게 송익은 능익은 무슨 버섯이든 간에 나온 자리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람도 거기가 맞는 것이고 또 온도도 거기 환경에 맞게 되니까 이런 버섯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산행을 하시면은 좀 더 쉬운 산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짬 산행이지만 또 이렇게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주먹 한 4개, 5개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자,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 자, 그렇죠. 상태가 이렇게 이쁩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는 정리를 해가지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상태가 좋은 꽃송이 버섯. 그러니까 간자리, 이게 구강자리가 일찍 나온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간자리만 계속 가면은 이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두 번, 세 번째부터는 포자가 작아집니다. 땅속에 영양분을 다 이 먼저 나온 것들이 영양분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아주 작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 꽃송이뿐만 아니고 모든 버섯이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 자리에서 포자가 만들어지면은 아주 이쁜 꽃송이가 나오는 겁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산행 마치고 하산했습니다. 자, 오늘 그 짬산행 중에 꽃송이도 몇 개 보고 또 상태가 좋아서 더 반가웠습니다. 꽃송이는 보니까 구강자리에서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산행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쉽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버섯이 한 자리에서만 계속 올라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남쪽, 서쪽, 뭐 동쪽, 북향 이렇게 다 틀려져 가지고 나옵니다. 또 나무가 또 거기가 또 풀이 많냐 또 잣나무냐 낙엽송이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고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산행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인 산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노란 대망 그물버섯을 한번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것을 한번 얼마만큼 맛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가져왔는데 벌써 이렇게 푸짐하게 보입니다. 자, 그렇죠. 여기에 뒷면에 스펀지 같은 조직은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이쁘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한두 시간 우려가지고 얼마만큼 맛있는가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짬산행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